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사이코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아마 사이코가 뭔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공포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게임. 와 그래픽 진짜 좋다. 이거 봐요. 난 이게 어 뭐야 기억해라? 너가 여기에 왜 있는지 뭐지? 일단 돌아다니면서 좀 불을 켜자. 불이 안 켜지네. 저 방만 켜진 거였구나. 불이 안 켜져요. 썩은 음식들.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... 발자국 소리? 뭐지? I am... 노멀? 난 평범해? 사이코패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. 깜짝아. 어디지?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 끊겼어. Find the piece? 조각을 찾아서 여기에 껴야 된다는 건가? 그래야지만 내가 나가거나 혹은 살 수 있다는 거겠죠? 이거 약간 그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? 사람이 죽었을 때 경찰들이 막 이렇게 해놓잖아. 현장 보호하려고인가? 약간 그런 느낌의 숫자네. 아 조각 하나를 찾았구나 방금. 어, 내가 언제 찾았지? 앞으로 세 개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. 확실히 공포게임이 그래픽이 무서우면은 더 무섭긴 하죠. 봐버렸어. 이 변기 이상한 거 있어. 아, 뭐 딱히 없는데. 응? 조각을 하나 더 먹었어요. 뭐지? 내가 방금 저 화장실에서 먹었나요? 뭐야? 나도 모르게 먹어. 나 뭐 능력자인가? 아, 알겠다.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가 먹었네요. 다음은 너가 될 거야? 게다가 역십자가. 역십자가 이제 악마 숭배자들이 역십자가를 자주 쓰죠? 하나가 어디 있으려나? 어, 누구지? 여자, 여자! 널 찾아낼 거야? 굳이? 어, 불 켜졌다. 아이, 진짜 켜질 것이지? 어, 저거 누구지? 헐. 잠깐만 이거 샷! 이거 샷건 현장이네! 봐봐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. 이거 봐 또 있어.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고. 되게 많아. 한두 개가 아니야. 조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무조건. 아 뭐 조각이 눈에 보여야 샀지. 아니 조각이 안 보여. 분명 사이코패스가 지금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나갈 타이밍 재고 있을 텐데 이거 내가 너무 못 찾고 있어. 내가 지금 아이 미치겠네. 빨리 찾아야 되는데. 헉 뭐야. 아 여기 있었구나. 야 이런 데 있으니까 제가 못 찾죠 사이코패스님. 찾아왔어요. 우와 헐? 누군가 여기 갇혀있었나 본데?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. 하나는 열쇠 하나는 칼? 뭐지? 칼은 본인 스스로가 죽는 것 같고 열쇠는 나가는 거겠죠? 누가 봐도 열쇠가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칼을 선택해볼게요. 칼을 선택했습니다! 사이코패치 삼아! 제가 칼을 선택했습니다! 어? 일로 나갈 수 있네? 뭐야? 불이 꺼졌어요. 어라? 안... 움직여지지가 않는데? 어? 이게 끝이야? 이게 뭐야?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칼을 저기에 둔 건가?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으면 제가 저 칼을 만졌기 때문에 범인이 제가 되는 건가요? 그 칼의 지문이 내 지문이 묻어있으니까? 헐. 열쇠를 한번 들어볼게요. 좋아. 이번에는 제가 열쇠를 선택해볼게요. 열쇠 선택하고 어? 뭐야? 벌써 안 움직여. 헐?
와, 그러니까 칼을 선택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구나. 그럼 저 안에 저렇게 날짜 세고 있던 사람들은 다 열쇠를 선택한 사람들이네. 이래서 사이코패스구나.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칼이랑 열쇠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. 열쇠를 선택하면 범인은 안 되겠죠. 하지만 평생 못 나가고 칼을 선택하면 범인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은 감옥에 가겠죠. 와, 대박이다 이거.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칼 그리고 열쇠 둘 중에 뭐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? 저는 차라리 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칼은 나갈 수라도 있고, 물론 뭐 감옥에 가긴 하겠지만, 그래도 저기 갇혀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선택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댓글을 한번 확인해볼게요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중요하도록 하죠. 빠이.